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요 앞에 요 보이는 요 아이,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저 얘 쉐레시스 금이 아닌 줄 알았더니 얘가 쉐레시스 금이라고 하네요. 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아이예요. 얘가 살이 오르면 이렇게, 와 진짜 어쩜 이렇게 그냥 만지면 톡 터질 것만 같아. 터질 것만 같은데, 와 진짜 이쁘다. 우리 것도 잘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예쁜지. 제가 오늘 특별한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예쁘죠? 다 예뻐. 다 예쁜데 진짜 오늘 예쁜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저도 한번, 와 이 방울복랑 얘도 엄청 오래됐나보다. 어쩜 이렇게 되지? 진짜 잠깐만요. 아, 얘 방울복랑이다. 방울복랑. 아, 어쩜 이렇게 통통하지? 물을 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 어떻게 이렇게 통통한 거야? 살금 미인금 좀 한번 보세요. 살금 미인금. 수영이 진짜 예쁘죠? 여기 오면 다 예뻐. 아까 그 세레시스 금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게 세레시스 금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요 아이가 묵으면, 아우 아프지. 보세요. 묵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아이가. 저도 이거 두포트 심었잖아요. 요 아이가. 얘가 지금 이렇게 아몬드처럼 빼죽빼죽한데, 얜 살이 오르니까 그 빼죽빼죽한 게. 왜? 사람도 얼굴에 살이 찌면 코가 묻힌다고 하잖아요. 얘도 완전히 코가 묻혀버렸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묵으니까 어쩜 이렇게 예쁘냐. 어머 세상에. 아, 얘가 요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는데, 와 더 이 아이가, 이 세레시스가 더 사랑스럽네요. 저 정말 요 아이 심어보기를 진짜 잘한 것 같네요. 요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다 팔리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 아무래도 요 아이도 제가 아 진짜 이쁘다. 어머 이렇게 묵은 아이 보니까 진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심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특별한 아이 보여드릴게요. 아까부터 특별한 아이 보여준다라고. 잠시만요. 어디에 있더라 예쁜 아이가. 아, 이게 다 나오리고. 얘걸, 얘는 레몬 노즈. 얘 수영 좀 보세요. 레몬 노즈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 레몬 노즈 다음이. 제가 또 뭘 보여드릴까요? 오, 오늘 진짜 이쁜 아이들이 지금 해가 넘어갔거든요? 아까 제가 왔을 때는 해가 있어서 엄청 예뻤는데, 제가 잠시 요 시기를 놓쳤네요. 지금 요 빨간 애 보이시죠? 짠! 요거 사각꽃 화제라고 합니다. 요 보세요. 진짜 요 매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걸 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얘가 진짜 요 완전히, 진짜 요 송이를 딱 보는 순간 왠지 따먹고 싶은 따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예요 했더니 사각꽃? 사각꽃 화제라고 합니다. 이 사각꽃 화제를 이렇게 매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어때요? 진짜 예쁘죠? 와, 그래서 나도 오늘도 사장님 심는 거 보고 나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심어보고 싶어서 자트 구했지. 저도 얻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아마 많이들 아마 갖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화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름도 예쁘잖아요. 사각꽃 화제. 완전히 젤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것도 한번 제가 심으면서, 아 요거 화제는 또 어떻게 키우는지. 가격은 되게 착해요. 진짜 가격 대비 이 아이가 또 이 또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은 엄청난 것 같아요.
화재 많이 아시죠? 사각골 화재. 저도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뭘로. 그, 지난번에 이거 뭘로 보여드렸죠? 나날이 색이 완전히, 자기의 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얘가 조금, 이게 겨울 동안 얘가 후집은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카르베를 주고 지금 계속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이게 멀로예요, 멀로. 멀로. 제가 멀로는 확실하게 알죠. 멀로도 이런 색도 있고, 이렇게. 또, 보랏빛을 나는 애도 있고. 와, 여기에서도 색깔이 진짜 여러 개가 보이죠? 아직, 오렌지 멀로도 있고, 그죠? 요거는 아마 오렌지 색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멀로인 거 봐요. 요거는 좀, 어디 갔어? 요거는, 요것도 오렌지빛 나고, 요거는 직접 보면 핑크빛이 나는데, 영상으로는 다 오렌지빛이 나네요. 요렇게. 야, 진짜, 멀로를 어떻게 이렇게 심을 생각을 했지? 대박입니다. 한 30 척도 넘는 것 같아요. 한 30개 되려나? 한번 세어볼까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서른. 진짜. 30개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요 고양이 분. 요거 나오지도 않는 분. 이거 고양이 분이 지금 분만 15만원이래요. 이거 분 나오지도 않는 애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야 했지? 나 요거 갖고 싶다. 요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진짜. 여기서 눈으로 보는 거로 만족하지가 않아. 너무 이쁘다, 요거. 잠시만요. 얘가 너무 예뻐서 물어봤어요. 근데 야생 콜로라타래요. 근데 이거 화분이랑, 와. 왜 얘를 유심히 못 봤지? 다 누가 예약을 해놨다네요. 근데 너무 예쁘죠. 화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진짜 예쁘다. 화분이 진짜 예쁜데. 너무 괜찮다 이거. 아이, 저도 그러면 한번 사과꽃 화재 한번 제 거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사과꽃 화재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요 분에다 심을까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요거는 이렇게 꽃이 있어서 이 색깔이 연해서 요 색깔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완전 민자. 저 원래 이렇게 다리 있는 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약간 깊이도 있고, 요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무지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다 심으면 얘가 더 살지 않을까. 지금 한번 뽑아서 한번 담아보고 어떤 게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쏟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한 4개 정도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4개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새 자구가 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건 좀 떼어내주고, 이렇게 좀 잎이 마른 애들은 이렇게 떼어주고. 뜨개. 미안. 어우, 애기 아가가, 여기 아가가 있는데, 아가를 또 건드리고. 이게 쏙 떨어져야 되는데 쏙 안 떨어지고. 얘는 그냥 놔둘까봐. 이 속에 여기에서 또 여기는 좀 끊어졌나봐요. 그래서 떼어내주고. 아우, 안 떨어진다. 오, 왜 안 떨어지지? 되게 안 떨어지네요. 아, 떨어졌다. 자, 제가 잘못 당겨서 이렇게 다 털어주고.
준비해놓을게요. 여기다 놓고. 아, 이뻐. 어쩜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서? 예뻐, 예뻐. 아, 또, 아버지, 아버지, 이거 뭐야? 의자가 깨지는 소리? 의자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 안 무거운데? 왜 의자가 왜 깨졌지? 아, 제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제가 무거워서 깨지는 게 아니라, 얼었나봐요. 의자가 얼은 것 같아. 아, 이쁘다. 얘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죠? 얘 모양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또 이거 하나. 왠지 이렇게 떼어내는 게 얘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 그래도 깨끗하네요. 깨끗해서. 엄마 이쁘죠? 아, 이쁘다. 아, 요런 애 신으면 좋은데. 얘도, 얘는 나무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합쳐 놓으면 예쁘겠죠? 지금 한번 네 개를 준비해 봤어요. 화분에 네 개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얘 안 뛸 것 같은데 떨어졌다. 얘 뛰자. 아, 얘도 이쁘다. 조금 마른 애들은, 아, 얘도 그냥 놔둬야지. 어차피 요런 뿌리는 요 뿌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뭐든 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난 뿌리로 얘네들이 사는 거니까 뿌리를 이렇게 살살 눌러서, 아니 눌러주면서 뽑으면 잘 뽑혀요. 아우 이쁘다. 어떻게 어떻게 진짜. 이거 보세요. 이 모양이 완전 사과. 진짜 사과야 사과. 얘 번식력도 되게 좋은가 봐요. 이렇게 새 자구가 막 밑에서 요 아가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흙이 많이 말라서 여기. 아유. 이것도 뛰고 싶은데 떨어지긴 했다. 한번 앉혀볼게요. 하나 요 화분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가 더 이쁜데. 근데 얘가 키가 있어서, 일단 한번 담아만 볼게요. 얘를 가운데, 어디 갔지? 예쁘네? 어, 얘. 얘를 앞으로 놔야 돼. 얘네를 심으면, 이렇게. 조금,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다. 이렇게 심는 것도, 우와, 진짜. 이렇게 심어도 이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조금 낮아요. 토둥 사장님이 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얘들을 위해서 저는 좀 더 깊은 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하고, 얘보다 얘는 좀 요 깊이가 좀 있으니까, 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사실.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갖고 화재한테도, 어, 과일이 없지? 맞겠다. 화재꽃한테도 의자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의자가 펴지는 소리였어. 꽃을 전 이렇게 다듬어 줄래요. 꽃이 이 뿌리가 너무 길어. 어차피 얘네들은 이 뿌리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 난 뿌리로 살 거니까 이렇게 그냥 다듬어 줄래요. 어, 이쁘다 진짜.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게 되게 여리여리하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것 같아. 아, 왜 의자가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지? 나 안 무거운데? 이렇게 한번 앉혀볼게요. 봐봐, 여기가 더 난 것 같아. 여기 키가 크니까 뒤로 가고 이렇게 여기가 훨씬 나을 것 같다. 얘는 이쁘네. 얘를 가운데로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하나만 심어도 참 이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심어야 이쁩니다. 오셨어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제가 훨씬 이쁘죠, 화분. 그죠. 어, 얘에다 이렇게 했는데 안 이뻐요. 얘가 꽃이 있으니까 응. 그리고 또 낮춰서 한 톤 주고 안 사는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응. 얘 화재도 살고 요것도 심으면서 요것도 조금 어? 다듬어 주세요. 더 띄어나요? 응. 아, 나 아, 왠지 아까워서 안 띄어냈는데 띄어내긴 했거든요 지금. 응. 어,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진짜 예쁘네. 요거 보실래요? 네. 요거 진짜 얘 하나만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이렇게 요거 띄어내시고요. 이거요? 응. 큰 거? 과감하게 이렇게 아, 띄어내야 되나? 띄어서 모양을 잡아야 될까? 아, 합식은 모아야 이렇게. 되니까 응. 얘도 띌까요? 봐서 좀 지물지물한 거 띕시다 우리. 지물지물한 거? 이렇게 좀 아 미운 애들은 네, 조금 띄어내고 원래는 그거 수분 먹고 사는 건데 합식을 할 때는 규 이렇게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아무튼. 띄어내자고 하는 그러면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얘를 얘는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걸 떼어내요? 그렇죠. 바이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모양이 잡히면 이렇게 한번 갖고 이쁘죠. 그러면서 얘는 어 얘는 세개만 해도 될 것 같은 그 느낌은 뭘까요? 에? 네 개 있는 거 하고. 만약에 조금 얘를 만약에 빼고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세 개 심는 거 하고 아,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세 개 심는 게 더 예뻐요? 이렇게 심는 거 하고 근데 뭔지 왠지 뭐가 작아 보이지? 아, 요것도 이쁘긴 하다. 근데 여기에 얘를 하나 더 넣어.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는. 미안해, 미안해. 얘가 괴롭다, 되겠네요. 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 새끼들을 어떡하지? 새끼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랑 이렇게 모아주고, 얘도 떼어내야겠다. 얘도 하나 떼어내야겠다. 얘도 떼어내고, 얘도 떼어내고, 이렇게.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결코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었나 본데, 욕심부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어때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예쁘죠? 저 이렇게 심을래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떼어낸 아이들은 다 떼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앉힌 상태로 심어보겠습니다.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사장님, 그냥 네. 이렇게 앉혔는데, 세 개보다 네 개가 훨씬 이뻐요. 네, 그럼 그리고 얘가 입이, 여기 입이, 여기 아구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그냥 이렇게 민자보다 지금 너무 이뻐요. 요거 너무 이뻐요? 그냥 요 자체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합식할 때는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흙을 넣어주세요. 네. 그래야지 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장님 연수를 또 받으면서 언젠가 혼자 이렇게 독립으로 할 수 있을지 참. 그래도 요렇게 배울 때가 이렇게 훈수를 놔주는 분이 계실 때가 행복한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네. 잡고 기울여서 기울여서 사이로 여기로 놓고 네. 벌어지지 않게 네. 합식한 티가 안 나게 맞죠. 한몸 같은 마치 한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 보여도 잠시 참으세요. 네. 제가 예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요렇게. 모양을 최대한 잡아주면서. 네. 그리고 흰색 갖다가 여백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허리가 아까 보니까 요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흙으로 네. 꼬리가 밑에 이렇게 잡히게 돼요. 네. 그냥 무조건 눌러주시면. 꽃이 좋으세요? 다육이가 좋으세요? 저요? 응. 다육이가 더 좋아요. 다육이가 더 좋아요? 네, 꽃은, 네. 꽃은 얼마만큼 보면 다 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바지바지 끝없이 예쁘고, 여러 개로, 여러 모양으로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육이. 아! 있다!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확실히 예뻐요. 뭔가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소다맘님 마음에 들면 되지. 제 거 아니고 소다맘님 거. 진짜 예쁘네요. 진짜 이 화분이. 그러니까 화분이 네. 심었을 때 이쁜 애가 있고요. 네. 봤을 때 이쁜 애가 있어요. 근데 심었을 때 이쁜 애가 네. 정말 이쁜 거거든요. 그렇죠. 다육이가 살고 네. 다육이하고 이렇게 혼연일체 그래서 다육이를 살려주는 화분이 네. 예쁘죠. 아예 그냥 밑에 그거 이거 뭐지? 마사? 아니 마사 안 넣었어요. 정도 네. 넣었어요. 정석이요? 네? 정석. 정석 깔았어요. 네. 그것만 깔고 지금 하면서 하니까 얘가 워낙 키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이 흙이 내려가면서 뿌리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쵸. 왜 우리 영상 찍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질까? 아, 네, 예쁜 것 같아. 어때요? 네. 예쁘죠? 예뻐요. 진짜 예쁘다. 꽃다발 같아. 이렇게 하고 마사토가 마사토지 안 덮어도 될 것 같아. 저기 굵은 마사를 네, 몇 개만 네, 몇 개만 이렇게 사이에다가 찔러주세요.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합식했을 때는 네. 얇은 마사보다는 조금 굵은 넣고? 마사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잡아주. 지난번에 저도 합식했을 때 네. 굵은 마사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진짜 이쁘다 이거. 예전에 네. 이 사각꽃 화재가 네. 많이 비쌌어요. 한두에 뭐 2만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가격도 너무 착해졌고 요즘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요 화재꽃 저 사각꽃 화재가 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해 일조량을 무지무지 필요로 하는 아이고요. 이거는 좀 해를 못 보면 우자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가 많이 나는 곳. 집마다 전체가 다 해로 덮여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에다가 상전처럼 모셔주세요. 우리 집 가면 얘 또 풀이 딩딩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리대에 봄 되면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럼 더 예뻐지죠. 그러니까 우자라지만 않게끔 네. 관리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화재가 네. 기존에 있던 화재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입장이 낄쯤낄쯤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네. 이렇게 안 생기고 낄쯤한 애가 있는데 저는 걔는 그 별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걔는 화재가 아니고 적기성이라는 네. 화재하고 닮은 꼴인데 네. 입장이 좀 뾰족하고 길어요. 화재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동글동글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네, 완전히 완전히 꽃 같아요. 꽃 네. 색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주 탁하지 않으면서 색감도 예쁘고 이게 묵으면 이제 점점 붉은 색깔로 변하는데 저는 아주 붉은색보다는 요럴 때가 너무 예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수다맘이 여기도 마사로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굵은 마사로 아니 굵은 마사를 넣어줘. 아니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아 얘를 더 지탱하게끔 그렇죠. 더 모아주라고. 마사 좀 크니까. 그래서 굵은 마사로 그렇게 합식한 아이들은 잡아주면 좋더라고요. 아 진짜 이것도 예. 하나의 팁이. 그거 응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합식의 기술. 네. 기술. 이제 네.
아, 이쁘다. 정말 예뻐요. 틀지 마세요. 따먹고 싶다. 화면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지금 예뻐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 따먹고 싶다. 여기 한 번, 여기다가 한 번 더. 다 보여드려야지. 얘를 여기 키우고. 들어오나요? 네. 다 들어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정말. 네. 아니, 이거 물레도 색깔이 이런 색에 있으니까 이 꽃이 꼭, 더 살아보여요? 네. 진짜 보면 하나 따먹고 싶을 정도로 꽃보다 맛있게 다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을 실감케 해주는 다육 중에 하나가 요 사과꽃 화제입니다. 진짜. 네. 아니,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예뻐요. 젤리젤리 하길래 젤리젤리가 뭔가 했더니 느낌이 젤리 그렇죠? 같은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아, 저 오늘 이렇게 사과꽃 화제 심어봤습니다. 어때요? 얘는 가격도 착하고 키우기도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다육이랑 똑같이 얘도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얘도 좀 거칠게 키워도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입밥이 좀 도톰한 편이에요. 아, 너무 예뻐요. 저 이렇게 오늘 사과꽃 화제 예쁘게 심었습니다. 우리 고님들도 예쁜 예쁜 사과꽃 화제 한번 품어보세요. 맨날 품으라고 말만 하고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